안녕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수산시장에 왔는데요. 저번에 제가 돌게를 사서 한번 길러보겠다고 왔었잖아요. 자, 근데 오늘은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쯤에 뭐 독도새우나 뭐 꽃새우나 이런 이쁜 친구들도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 한번 수산시장 둘러보고, 제가 오늘은 저번보다 많이 가져왔어요. 둘러보면서 어떤 생물이 있고 제가 있는 수조에 어떤 걸 기를 수 있을지 한번 제 2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와, 이제 새우가 이제 살아있는 게 들어왔네요. 와, 진짜 크다. 이거는 얼마예요? 키로에 3만원이요? 아, 30마리 정도. 한 마리 1,000원꼴이네. 좋다, 좋다. 오, 해파리? 아, 근데 문을 닫으셨네. 꼼장어, 해파리. 여기는 문을 다 닫으셨어요. 허허. 뭐야, 여기 자라 거북이도 있어? 뭐지? 이거 가물치네. 아, 미꾸라지 좀 사가야 돼요. 미꾸라지 길를까? 미꾸라지 사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좋다. 오. 와, 이거 진짜 이거 한 마리 기르고 싶다. 가물치입니다, 여러분들. 가물치. 진짜 커요. 와, 한 60cm 되는 것 같아요. 와, 이게 다 미꾸라지네. 와, 아, 이 친구는 중국산이구나. 아니야, 중국산은 안 길러고, 여기 있는 우리 자연산 미꾸라지 이따가 좀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와, 장어도 길러보고 싶다. 민물장어구나. 민물장어는 왠지 길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수조가 없어서 미꾸라지까지 가능할 것 같고, 장어는 좀 힘들 것 같고. 피문어, 아, 이거 말고 애완용 문어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애완용 문어가 있는데, 그 문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귀여워서 수조에서 한 마리씩 길르는 거 재밌습니다. 야, 이게 민물장어도 있네요. 와, 미꾸라지도 있고. 야, 와, 빠가사리. 아, 야, 이게 우리나라 건가? 아, 중국 거구나. 근데 와, 진짜 많다. 이게 빠가사리 매운탕이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들. 아, 이거 진짜 많아요. 네, 큰일 났습니다. 1kg에 1kg. 엄청 많네요. 와, 사실 한 20, 30마리만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단위가 1kg여가지고. 야, 진짜 많이 샀어요. 우선은 미꾸라지 샀고요.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보세요. 진짜 커요. 와, 와, 이거 진짜 한 마리 얼마 할까요? 진짜 크네요. 이게 아쿠아리움 가면 있는 것들이잖아요. 와, 물이 엄청나게 차요. 얼음물처럼 차가지고, 이런 친구들은 진짜 일반 수조에서는 사육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진짜 다 죽을 거예요, 아마. 와, 킹크랩. 이 친구도 한 마리 사서 진짜 길러보고 싶긴 한데, 지금 시설이 없어요. 아, 아쉽다. 자, 여러분들, 전복도 사요. 전복도 사는데, 이게 7도, 8도 정도 되면 집에서 기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수조가 있으니까. 전복은 한 10도. 10도 정도요? 한 마리만 도전해봐야겠네요. 나머지는 다 먹고요. 한 마리만 사육하는 거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진짜 대체적으로 이게 해수 이 물들이 되게 다 차요. 야, 살았니? 안녕. 와, 이게 좋겠어요. 안녕. 안녕. 아이고, 우리 제 강아지 똑같이 생겨가지고. 네. 안녕. 고나랑 똑같이 생겼다. 마르티즈죠? 네. 안녕. 귀여워. 안녕. 미꾸라지 먹이용 겸 제가 사육용으로 제가 샀는데, 진짜 많이 샀어요. 좀 새끼들로 샀는데 1kg 하니까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왔던 이모님네 또 와서 전복을 또 샀습니다.
짜잔, 한 마리만 길러보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우리 가족들이 나눠서 먹을 거예요. 한 14마리, 15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싸게 주셨어요. 와하. 와, 이거 전어다. 와, 물살이 센데 살아있네요. 야, 작은 아쿠아리움에 온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와, 이거는 진짜, 와, 참 비호감처럼 생겼네. 그거 같이 생겼어요, 그거. 그거, 여러분. 왜 내가 여기 있지? 안녕. 거울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형이 여기 있네. 우리 형? 아,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일어나. 어제 집 안 오더니 여기 있었구만. 이거 한 번쯤 수조를 한 2m 정도 되는 사육장에 한번 민물장어를 한번 길러보고 싶어요. 이건 바다장어 같긴 한데 민물장어 한번 나중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몇 개나 올라가요? 중가요? 자, 샵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우선은 미꾸라지 아까 잘 못 보셨잖아요. 미꾸라지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사왔거든요. 개봉박두 짜잔. 헐. 와, 진짜 많다. 와, 지금 적당한 사이즈여가지고 이거 먹이용으로도 써도 좋고, 제가 한번 미꾸라지 습성을 살려서 뻘을 만들어준 다음에 한번 사육도 한번 해볼 예정인데, 와, 진짜 한 몇십 마리를 입양을 해왔습니다. 요거는 죽어가네. 아이고, 이 친구는 상태가 안 좋아요. 이런 친구들은 바로 먹이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먹이로 주면은 아마 이 거북이 친구들이 되게 잘 먹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먹이를 주는 거거든요. 고대어 친구나 메기 친구도 역시 똑같고요. 지금 우리 전복을 여기다가 한 마리 넣어볼 예정입니다. 저 여기 보면은 이게 해수어라서 여기 가재도 사실 키우고 있어요. 뭐야? 지금 여기에 원래 노란색 물고기가 있는데 지금 저기 뒤에 가재가 잡아먹었어요. 뭐야? 자, 어디 있냐면요, 여기 쪽에 숨어 있거든요. 짜잔. 되게 이쁜 친구입니다. 이거는 제가 샵에서 정성스럽게 사육을 하고 있는 친구고요. 여기다가 불가사리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어디 갔지? 한번 여기다가 전복을 한 마리 넣어볼게요. 아, 이번에는 제가 전복을 사왔죠. 바로 이 친구입니다. 붙어있네. 짜잔. 와, 여러 마리가 붙어있어. 한 마리만 꺼내볼게요. 참고로 지금 이 전복이 지금 여기 해수어 수온이랑 사육이 할 수 있는 온도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 전복을 한 마리 넣어 놓고 사육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와, 안녕. 여기 불가사리도 있고 되게 다양한 생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에 미꾸라지 사육 방법 공개하도록 하죠. 우선 대부분의 친구들은 우선 먹이로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안녕. 요시.